자, 가봅시다. 외도 전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. 아, 너무 좋다. 여기 이제 또 출항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인가 보네. 자, 우리는 인파 따라 올라가 봅시다. 오케이? 외도 보타니아. 이쪽이 관광로래요. 아, 여기 입구인가 보네, 여기가. 여기 이렇게 외도라고 딱 적혀 있네요, 여기. 여기부터 이렇게 한 바퀴 쫙 도는가 보네. 외도가, 아, 와이다오. 야, 외도 보타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어, 저 중국어도 있네. 환영 라이다오, 와이다오, 植物园. 오케이, 가봅시다, 또. 쭉 가봅시다. 관광로 따라. 야, 어, 여기 되게 예쁘게 갖고 왔네. 어, 여기 약간 한국 같지가 않은 느낌인데? 그니까, 이거는,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계속 이거 깎아야 돼. 계속 가꾸고 깎아야 이런 모습이 나와요. 아, 잘 갖고 왔네. 숨 차냐고요? 아이, 뭐 이거 가고 무슨 숨이 찹니까? 지금 공기가 너무 맑아서 큰 숨 쉬고 있는 거죠. 아, 그럼. 진짜 이국적이에요. 아, 섬이 너무 예쁜데? 아. 잘 갖고 놨네. 여기 살면 죽이겠다. 어? 와, 야, 끝내주겠다, 여기. 어때,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십니까? 우와. 대나무 숲. 야, 아이스크림 판 데도 있어요. 섬을 살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 나도 우리나라 섬 사야겠다. 섬 살 수 있지 않나요? 섬도 어차피는 땅이잖아. 그 땅값 내면 사는 거 아니야? 여기 이거 개인 소유래요, 개인 소유. 와, 근데 진짜 약간 한국 같지가 않아. 진짜 이국적이에요, 되게. 야, 저 안에도 엄청 예쁠 것 같은데, 이거 많이 막아놨네. 와, 여기 이런 나무들은 이건 진짜 말 그대로. 야, 이건 소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? 여기 좋네. 에?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야, 이 앞에 저 위에도 되게 예쁘게 잘 깎아놨는데, 야, 이거 진짜 한국 같지가 않아, 느낌이. 그쵸? 아, 정원을 진짜 너무 정성 들여서 갖고 놨어. 아, 신기하네. 우리 또 이쪽 길 따라 가볼까요? 야, 이거 외도 와볼만 하네. 어? 야, 외도 이거 와볼만 해. 엄청 예쁘네. 야, 이거 수십 년의 흔적이, 어? 진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가꿨겠습니까? 저기 이제 개인 별장, 개인 주택으로 쓴다는 거 아니야. 와, 이거 뭐, 대박이다. 야, 우와! 여러분들, 경치 보여? 와, 이거는 진짜, 이거는, 야, 이거는 와봐야 돼. 이건 진짜 와봐야 된다. 꼭대기가 바다 경치 끝장날 것 같다고요? 가봅시다. 어, 길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네. 가봅시다. 어, 이거 뭐야? 여긴 뭐야? 우와! 오 마이 갓. 야, 이거 개인 소유 실화야? 와, 이건 뭐 딴 세상인데, 여기는? 와, 이거 대박이다. 아, 이 꽃밭도 예쁘고, 예쁘게 잘 갖고 놨고. 저 뒤에 저런 하우스들. 그 다음에 여기. 와, 이건 컨셉이. 뭐 약간 좀 뭐 그리스, 뭐 로마 신화 같은 그런 느낌인데.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바다 경치. 어? 여기 바다 경치는 뭐, 와. 오 마이 갓. 야, 여기서 일몰 보면 끝장나겠다. 야, 이거 진짜 유럽 온 듯한 느낌인데, 이거. 한국 느낌은 아니야, 확실히, 그죠? 대륙남 아니었으면 한국에 이런 데 있는지 모르고 살았겠다. 아, 입장료 얼마냐고? 입장료 없어. 그냥 이거 배 타고 오면 돼요. 이 코스가 있어. 예, 외도 팡팡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. 예, 거기 다 이렇게 코스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. 입장료 11,000원이라고요. 아, 예, 입장료 11,000원이고, 뭐 배표 살 때 그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다 팔 거야. 예, 그거 사면 돼요. 잘 왔다. 아, 여기 너무 잘 왔다. 와, 근데 이거 진짜, 야, 이거 가꾸기 쉽지 않았을 텐데. 와, 엄청
정성을 다해서 갖고 놨네. 대나무에다가 뭐, 야 여기는 이거, 야 이거 인스타 각인데, 이거 인스타 감성인데 이거. 와 여기 그냥 들이대면 그냥 사진 각이다 이건. 와 여러분들, 야 이거 그냥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건 그냥 뭐, 어?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건 그냥 그림인데. 자 우리 보던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람로 이쪽으로 계속 이어지네요. 아 이거 사진 계속 찍지. 야 이거 사진 다 찍어야 돼 이거.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봐봐 이거 안 찍을 수가 없잖아. 와 야 이건 뭐야.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여기 다 나무 이름들도 이렇게 다 적혀 있네. 아 그냥 이렇게 쓱 그냥 카메라 들이대면 그냥 그림이야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 이 경치야. 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 이 경치입니다. 이쪽으로 길 만들어 놓은 대로 따라갑시다. 숲으로 왔다 숲 안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만 가다 보면 바다 보이고. 와. 와. 이야. 이야 여러분들. 이야 어떻게. 기가 막힌다. 기가 막힌다. 야 여긴 뭘까? 여긴 뭐 사옥인가? 뭐 커피숍인가 여기? 이건 뭐지? 여기는 커피숍 같은데? 와 어떡하지 이거? 이 카페 이름이 Cafe Oh Beautiful. 카페 이름이 카페 오 아름다움이야. 카페에서 이 뷰 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거야. 어? 와, 끝내준다. 어? 아. 아, 구독자예요. 아. 你是刚才那个在船上见到的那个中国人啊. 你也是中国人吗? 아, 중국분 아니시고. 아. 아,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에? 아, 같이 일하면서 아, 여행 오셨구나. 대륙남, 따로남. 最近啊，中国能去是能去，但是你得有那个工作签证。啊，你在韩国住了多久？快十年了吧。十年了啊，那你是移民过来的还是？不是，现在在那个什么F4签证。F4签证，工作签证。啊，怎么想起来这儿了？怎么知道这儿的？ 刚开始是在那个什么重庆北道那边待过几年，然后那个在那个鞍山那边也待过几年，然后就来到这儿了。哦，你现在住哪儿呢？现在是昌原，现在那个昌原啊，昌原。哦，昌原。我想做什么工作？我现在做皮肤美容。皮肤美容，可以。韩国怎么样？你觉得？啊，韩国太好了。行。 祝你韩国生活愉快啊！哎，那个什么，你拍个照吗？啊，可以。这个是。啊，也可以，这个可以。那，对，谢。好帅呀！啊，좋은 시간 되세요。 와 카페가 되게 크다. 와 카페가 엄청 커요. 아 방금 그 앉아 계시는 분은 한 분은 이제 중국 분이시고 한 분은 한국 분이신데 두 분 같이 이렇게 직장 다니시고 지금 창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미용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네요. 아,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됐고 아 한국 생활 어떠냐 부르니까 한국 생활 너무 좋대요. 그래가지고 아 한국에서 재밌게 생활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. 제 구독자래요. 아, 또 이 중국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봐. 여기서 별에서 온 그대 찍은 거 아니냐고요?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보면 여기는 저렇게 이제 딱 갖고 놓은 정원이고 여기도 그 정원이고 앞으로 보이는 저 뷰. 그럼 지금 태양이 지금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. 좀 이따가 저게 이제 저 산 너머로 넘어갈 거 아니야. 그때 그 일몰이 어마어마하게 예쁠 것 같은데.
외도 해상농원 설립자 이창호님. 아이고, 1934년부터 야, 2003년에 돌아가셨네.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워하는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시고 그리움의 저편으로 가신 당신이지만 우리는 당신을 임이라 부르렵니다.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지만 나와 함께 가자는 말씀도 없이 왜 그리 급히 떠나셨습니까? 아, 이건 누가 쓴 거지? 이거는 부인이 쓰신 거네. 부인이 이제 저 남편분한테 이제 쓰는 편지인 것 같아. 야, 근데 이 섬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? 왜 이 부부는 이 섬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?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선착장으로 가는 길인데, 근데 아직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섬 만드는 사진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다고요? 아, 그런 거 보면 좋은데? 기념품샵이네요, 여기 기념품샵. 안녕하세요. 기념품샵이네요. 외도 보타니아. 사진첩도 있고 카드도 있고. 아이고. 야, 이건 진짜 대단하다. 이건 대단한 업적이야. 야, 섬을 한 개 사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야. 어마어마한 거지. 여기는 물의 정원. 아, 여기도 카페 있네. 여기도 이렇게 카페 있고 여기는 물의 정원이라고. 물의 정원 여기 딱 있고. 야, 진짜 예쁘게 잘 가고 났다, 그죠? 아, 바다 전망대. 아, 여러분들 시야 공유해 드릴게요. 오 마이 갓. 야, 이따 일몰 예술이겠는데 여기서. 아, 사람들 여기 밑에 다 있네. 아, 뭐 말이 뭐 필요 없다. 와, 일몰도 좋고. 제 뒤에 후광 보이십니까? 이 맛에 여행하지, 여러분. 여기는 갤러리네. 아, 여기 이제 외도의 그 역사들이 이렇게 쭉 있구나. 오케이. 자, 사진 찍을 거 다 찍었으니 내려가 봅시다. 저 배가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네요. 저거 타고 나가면 됩니다. 아이고야. 아, 좋다. 아, 이거 녹초됐네. 내가 이거 손에 두고 있으면서. 와, 일몰. 야. 야. 마지막 일몰까지 아름다운 마무리. 야,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. 야, 잘 갔습니까? 아, 예. 아, 구경 잘했습니다. 3시간짜리 코스 알차입니다. 오늘 숙소는 구했습니까? 아, 예, 그럼요. 네. 아니요, 저 근처에 저기 숙소 잡아놨어요, 저기. 아, 예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. 아, 숙소 도착. My home sweet home, baby. 때려야지. 야, 하루 종일 돌다 들어와서 이거 한번 딱 치면 끝장나지. 아, 와, 살 것 같다. 아, 표정이 변태 같다고요? 아, 뭔 변태야. 이제 슬슬 우리도 이제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파이팅 하지. 에? 내일도 여러분들 최대한 일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날씨 좋기를 바랍니다. See ya.